왔다. 자, 왔어. 와. 안녕하세요. 홀리코리안입니다. 야, 어젯밤에 새벽 3시까지 유튜브 촬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낚시하는 미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 피곤해서. 낚시입니다. 예, 우리 초짜 낚시님하고 빠돌이님하고 환자들하고 낚시를 하세요. 아침에 여기서 한번 흘림 낚시 해가지고 대물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비는 그냥 스트레이 라인 흘림 채비입니다. 원줄에 돌에 하나 목줄 달고 바늘, 그리고 그 바늘에다가 지금 정어리 반마리 달았습니다. 오늘 쓰는 낚싯대는 RS 목묵 야차 K806M대 그리고 4000번 릴 가지고 지금 이제 낚시를 하는데요. 자, 지금 이제 물이 들물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좀 조류가 빠르거든요. 어우, 오늘 물이 굉장히 빠른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하다가 이게 채비가 안 깔아놓은 것 같으면 제가 뭐 투비 하나 정도 물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한번 해보고 그건 좀 이따가 한번 제가 결정해 볼게요. 오, 입질합니다. 입질. 왔어. 오, 우와. 오, 대박이야. 우와. 잠깐만. 우와. 뭔가 같아요? 아,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워낙 다양한 어종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우와. 아, 드랙 치고 가는 거 봐. 드랙 조금 쪼을게요. 원격이요. 우와. 오, 천범이다. 오. 오. 자, 더블이트네. 우와. 야, 딱 기가 막히게. 오케이. 아하. 낚시 온 지 얼마 안 돼 갖고 참돔으로다가 더블이트. 아. 이런 거는. 야. 그 정어리 참돔. 반절 잘라 갖고 쓴 거지요? 예. 저도 정어리 반 마리. 자, 대박이다, 대박. 진짜. 잡다. 야, 축하드립니다. 지금 활성도 좋아요. 활성도 좋아가지고 거의 뭐 채비가 지금 바닥권에 대면 바로 뭡니다 지금. 아, 좋아요. 제가 사이즈 조금 더 큰 놈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와, 손맛 좋습니다. 꾹꾹 치고 있는 참돔 역시. 지금 줄을 한 40m, 40m. 오, 오, 빠른. 첫째 낚시 왔어. 오, 드랙 불리는 소리 너무 좋아요. 낚시는 진짜 이만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찌찌찌찌찌 불리나. 아, 뜯겼어 나는. 떼먹고 갔어요. 다음은 얘기하세요. 제가 뜰 채로 떠드릴게. 자, 저 미끼만 달아놓고 초짜 낚시님 도와주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엄청 가벼운 낚싯대로 하기 때문에 뜰채가 없으면 낚싯대 부러져 버려요. 참돔 왔어요? 나이스 바리. 사이즈 좋네요. 네. 앞으로. 오케이. 오! 야! 아, 항해서 나이스. 잡는 참돔 낚시. 오, 낚시하는데 댕댕이 왔어요. 댕댕이. 댕댕아. 아이고, 막 미끼 같은 거 떨어져 있는 거 주워 먹는데. 아이고, 메리. 겁은 많아 가지고. 일로 와. 자, 냄새 맡아 봐. 자. 아저씨 좋은 사람이야. 줄이 이제 한 35m? 35m 정도 나갔습니다. 한 40m 줄부터 입질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 입질이 들어올 겁니다. 와, 한 마리, 큰 한 마리 와라. 지금 세 번 목티 당했습니다. 세 번 쭉 끌고 가는데 그냥 그 미끼만 틀리는. 오, 입질하죠. 오, 끌고 갑니다. 지금 보세요. 오, 아, 났다. 한 번 더 끌어라. 그렇죠. 예, 왔어요. 오케이. 우와. 요, 한 마리 왔어. 와. 역시 홀리코리안님. 와, 진짜 그냥 현지인 클래스. 와.
낚시의 왕입니다. 이거 참돔인 것 같아요? 참돔, 이게 참돔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참돔 같다. 예, 네, 마지막에 막 치네. 참돔 입질은 좀 다르거든요. 이게 다른 생선하고. 와. 와. 올라와. 우와. 우와. 참돔 맞죠? 예. 네. 예, 네, 됐어요. 아니, 진짜. 참돔이 근하네. 참돔의 나라, 뉴질랜드입니다. 와, 사이즈 이게 실합니까? 야, 사이즈 실어요. 배타야 잡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어, 이게. 예. 와, 이거 한번 또 보여드려야겠죠? 예. 예. 아, 잠깐만 바늘을 빼고. 와, 후킹이 제대로 됐어요. 여기 보세요. 아, 이야. 보리보리아님 참돔 두 마리째. 통미끼를 그대로 써도 되는데 빨리 반응을 하려 그러면 이 미끼에서 핏물이 나오면 빨리 입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가리를 뜯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장에서 이제 핏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빨리 반응을 해. 그냥 대가리 달았을 때보다. 그런 다음에 바늘을 이렇게 다시는데 바늘이 살짝 튀어나와야 돼요, 이만큼. 그래야지 한 번에 후킹이 돼요. 셋업 훅셋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한두번 정도로 묶어줘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딱 보내는 거예요. 오, 깔끔하네요. 깔끔하죠? 사돌미님 한 마리 왔어요. 오, 옆에 감는다. 옆으로 이동. 오, 아닌데? 킹 같은데, 킹 같다. 부실이 같다, 부실이. 근데. 핸들링 잘해. 오, 부실. 아니야, 트리발리. 트리발리. 예, 띄우기만 해. 들지 마. 트리 띄우기만 해. 물 위에 띄우기만 해. 그 보시기. 와, 잡았다. 아, 사다리를 감아버렸어. 이거 혹시 그거 아니에요? 트레발리. 아이고야! 사다리는 어쩔 수 없을 때. 합병할 때가 아니었다. 지금 계속 바늘이 빠지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바늘 조금 더 큰 걸로 바꿨습니다. 더 작게 하지 않고 더 커서 바로 후킹이 될 수 있도록, 그냥 입에 넣으면 바로 후킹이 될 수 있도록 바늘을 두 사이즈 업 시켰습니다. 지금 아까 쓰던 것보다. 야, 이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미스 후킹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넣으면, 입에 삼키면 바로 후킹이 될 수 있는 크기로, 예, 제가 바꿨습니다. 와, 지금 바람이 계속 터지는데, 와, 이 바람이 조금만 덜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우, 바람이 너무 지금 많이 부는데요. 왔어. 와, 오, 달린다. 오, 이거 달린다. 우와. 야, 아, 카와이다. 아, 요거 완전 킹인데. 킹용이에요. 네, 킹용인데 딱. 아, 카와이 올라왔습니다. 진짜 이거 킹용이네. 아, 이게 딱 부실용인데 이거는. 우리 빠도미님은 방금 잡은 카와이를 미끼로. 뭐 지금 타겟으로 하시는 거예요? 큰 카와이. 큰 참돔. 아, 여기는 일단은 큰 거. 트레블린. 어. 아, 앞에 다 큰 거가 들어간 큰. 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잔챙이가 너무 많이 물어가지고 아까 빠도미님이 잡으신 그 생선을 포를 떠가지고 지금 미끼를 달았습니다. 저도. 와, 너무 밑에 잔챙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금방 잡은 또 미끼는 살이 탱글탱글 해가지고 작은 애들이 잘 못 갉아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금방 잡은 생선 신선한 걸로 막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걸로 지금 미끼를 갈았습니다. 와, 요걸로 하면 뭐 분명히 한 마리 올 겁니다. 오, 입질하죠. 오, 땡깁니다. 왔어요. 와, 왔어요. 우와. 와, 한 마리 왔어요. 이야, 와, 하와이 코튼 미끼로. 와, 그렇죠. 바로 이 말 아닙니까? 오, 와, 끌고 간다. 와, 좋아.
미끼 되게 컸던 것 같은데. 예, 네, 미끼 큰 미끼 있었죠. 아우 좋아. 우와. 아, 엄마 진짜 기대로. 바로 이 맛 아닙니까? 바로 이 맛. 와, 바로 이 맛입니다. 약간 카와이 이거. 예. 네. 야, 역시 생미끼 금방 잡아가지고 쓰면 뜰채 좀 준비. 뜰채. 와. 오우, 좋습니다. 어이구. 뜰채 되게 좋네. 아, 뜰채 좋죠? 오, 부시리다, 부시리. 부시리, 부시리. 와. 어이, 부시리. 야, 저. 아이고. 어? 알부입니다, 알부. 방생 사이즈다. 네. 아, 그래도 뭐 근데, 우리 또 어, 구독자님들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요런 거 한번 잡아줘야 됩니다 또. 아, 어이구. 아, 손맛 끝내지. 빨리 포트 미끼 한번 써보세요. 자, 떴습니다. 예, 예, 떠주세요. 오케이. 야, 아, 어, 어. 아, 이 뜰채가 처음이다. 안 돼. 지금 부시리가 재피기 전에 한 5두방에 다 떨고 잡아 있습니다. 우후. 자, 이제 떴어요. 완전히 떴습니다. 나이스! 네. 들어왔어! 네, 그냥 접으면 돼, 접으면 돼. 그렇죠. 야, 화이팅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거 뺄게요. 나 조금만 낮춰주세요. 네. 사이즈 그게 좋네요. 와, 네. 그래도 얘는 뉴질랜드에서는 놓쳐줘야 되는 사이즈입니다, 이거. 재볼 필요가 없어. 이 정도는 네. 무조건 방생. 네, 이건 방생 사이즈. 야, 그래도 손맛, 기가 막힌 손맛을 줬습니다. 여기 방생 사이즈가 75cm인가요? 네, 75cm 이하는 다 무조건 놔줘야 돼요. 오. 근데 이제 그것도 사이즈가, 사이즈를 쟀을 때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75예요. 그러니까. 야, 요거는 진짜 알부시리다, 그쵸? 예. 알부시리. 야, 자, 한번 손맛.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보여드려야지. 알부, 알부. 야, 가자! 후! 제트기래, 제트기요. 초짜 낚시니. 오, 초짜 낚시니.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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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아, 저 입질하는데, 아, 제가 긁겠습니다. 아, 도우미. 아, 내가 긁어서 초짜 낚시님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가서. 오, 왔어, 왔어. 오케이. 일단 초짜 낚시. 어, 문어다. 오, 문어. 우와, 문어. 사이즈 봐. 우와. 물어 미쳤다. 됐어. 우와, 오케이. 대박. 우와. 우와. 크라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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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개가 천박대 왔네요. 문어 찢었어. 오늘 아침에 우와. 와. 오늘 아침에 물어보겠다. 야, 빵빈이 이거 문어 한번 들어줄 수 있어요? 사이즈 한번. 우와. 대박이다. 우와. 크라켄. 크라켄. 우와. 손 조심, 손 조심해. 크라켄, 크라켄. 우와. 바늘 1호 봐라. 대박, 축하드립니다. 우와. 아니, 빨리, 진짜. 빨리, 빨리. 빨리. 들어. 뭐해, 지금. 아니, 달려있어. 지금 남의 고기 축하하고 있어. 살벌하네요. 살벌하죠. 아, 여기다 통발로면 대박이네. 오, 점프한다. 이야. 살짝, 수면에 살짝만 띄워. 이야, 힘 좋다. 수면에 살짝만 띄워. 내가 뜰게. 오! 아, 그렇지. 이 정도 해줘야지. 이거. 자. 야, 진짜 어설프게 보면 너무. 아이고. 자. 오케이. 나이스. 야. 손맛 제대로 맞네요. 여, 사이즈 대박이다. 와. 카와이. 하이파이. 이야, 진짜 재밌다. 대박이다. 작은 카와이를 포토더니 더 큰 카와이. 이야. 보관은 어떻게 돼요? 이제 심해를 해야 되는데 두 종류는 눈 사이를 딱 지르면 심해가 돼. 딱 지르면. 와. 네, 이러면 이제 여기 하얘지잖아요. 이게. 여기가 이제 심해가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얘들 왼쪽도. 야. 안? 됐다. 이제 다 심해가 다 된 거 이름이. 어, 맛술사 같다. 네. 어, 눈 봐. 자, 됐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금방 죽어요. 얘를 이제 신경절단이지, 신경절단. 이렇게 맛있다. 해야 얘도 편안하고, 우리도 편안하고. 물놀이가 시작됐습니다, 물놀이. 우리 이제 이쪽으로 흐르다가, 이제 이쪽으로 가기 시작했거든요. 요 물놀이 할 때 또 낚시가 잘 됩니다. 아우. 지금 요 물놀이 한 30분만 보고
철수하겠습니다. 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오, 왔어, 왔어, 우와. 왔어, 왔어. 왔어요. 야, 역시. 오케이. 어유, 꾹꾹 친다. 챔덤, 챔덤. 오, 챔덤. 야. 오케이. 참돔입니다, 참돔. 참돔 한 마리 또 잡으셨어요. 역시 올리코리아님. 와. 아니, 방금 전 이 카와이 사이즈 좋은 거 잡고 이거 미끼 가는 사이에 또 한 마리 잡아버리네. 야, 좋죠? 야, 진짜 맛있어 보인다. 우와. 우, 좋죠? 자, 여기 들어가 있어. 오, 끌고 왔다, 끌고 왔다, 와, 끌고 왔다, 끌고 왔다. 오! 잠깐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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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왔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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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야! 시대로네! 야! 오! 좋습니다! 오! 이쿠! 저 뭐가 무는 것 같아요? 아, 카와이 같습니다. 오. 카와이 아니면 부실이에요. 쬐는 거 봐, 이 부실 느낌인데. 아, 와. 내가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여기가 물개기 제일 잘 잡히는 거. 와. 말이 되냐고. 야, 카와이네, 카와이. 우. 야. 세트지가. 자, 됐습니다. 어허, 축하드립니다. 아니, 이제 워낙 잘 나온 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 이거 보세요, 이거. 우. 사이즈 이것도 한 5자, 6자 되겠다. 네. 와. 진짜 대박입니다. 저희가 아침에 와서 잡은 생선들이에요. 와. 문어를 가져왔습니다. 우와. 대박이다. 엄지 손으로. 아, 문어를 많이 잡아보셨나봐요. 와, 엄청 손질 잘하시는데? 아니, 아니, 그냥 칼이 워낙 잘 들어갖고, 대충 흔들어 제끼면은. 갖다 대기만 해도 그냥. 마법을 탈이네. 제가 알아서 이렇게 다 끊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발무가지가 그 밑에 한번 씹혔었나봐요. 아, 그러네. 네, 잘렸다가 이게 다시 그치. 재생. 상어가 한 입만 했네, 한 입. 아, 이거 보면은 딱 생각나는 게 그거지. 옛날 그 드래곤볼 피콜로. 아, 아 피콜로. 네. 재생되는. 오, 맞아, 맞아. 재생된 거 있네. 얼마 들어간다. 오. 우와. 기가 막힌, 기가 막힌. 우와. 낚시 여행 와가지고 오늘 제일 잘 먹는 거 같아. 와. 우와. 문어. 야. 아, 이게. 진짜 정말 잘 쓰셨어요. 와. 아유, 아닙니다.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와. 우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야, 물 진짜. 와. 이게 자양강장에 물은 진짜 좋다고 그러더라. 네. 간이 좋대, 간이. 야, 오늘 잡으신 빠조님이 진짜 고맙습니다. 네. 와. 하라는 대해서 그림. 뭐죠? 선물 잡았어요?